되게 좋았고. 아 그거 네. 봤구나. 까보자. 이거 봤구나. 진짜 대박이네. 아, 액션도 그러니까 너무 스릴. 엄청 세요. 엄청 세시고.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창피하네. 뭐냐면 어제 밤에 가족끼리 범죄도시 보러 갔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전날에 잠을 거의 못 자서 초반에 조금 졸았나봐. 근데 내가 팝콘을 껴안고 잤는데 쾅 하는 소리에 놀래서 팝콘을 다 위로 던져버린 거야. 보니까 팝콘통보다 몸에 팝콘이 더 많더라고. 그래서 그거 다 주워먹었어. 동생이 옆에서 웃으면서 창피했고 엄마는 나 때문에 놀래서 소리 지르고. 진짜 영화에서 팝콘 위로 뿌리는 거 그게 가능하더라고. 아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. 아 후드 입고 갔는데 후드 모자에도 팝콘 있더라. 그 뒤로 너무 창피해서 잠 다 깨고. 범죄도시 너무 재밌게 봤어. 흐흐. 그래서 제가 전날에 그 영화 보기 전날에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. 3시간도 못 잤는데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 또 다음날 밤에 영화를 보러 가는 나머지 네네. 제가 조금 잠이 안 나와요. 아... 제가 가운데 앉았는데 네. 폰을 이렇게 안고 자고 있었어요. 근데 그거 알죠? 네. 자다가 아, 잠들 영화보다 잠들었어? 살짝 저도 모르게 초반에 근데 이게 자다가 이렇게 팝이 나는 거 뭔지 알아요? 이게 네. 이제 그 영화의 효과음이랑 이게 동시에 와가지고 아... 팝콘을 위에다 던져버려. 진짜 팝콘이었네요. 진짜 분명히 가득 차 있었는데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. 이거 위로 확 던져가지고 아이고, 옆에 있는 분들 다 맞았겠네? 옆에 완전, 있는 분들이 완전 4D였네 4D. 그렇죠. 옆에 네. 있는 분이 이제 제 동생과 저희 엄마 아, 네. 정말 놀라셨어요. 아. 뒷자리와 앞자리 안 갔어요? 아마 뒷자리까지 갔는데 제가 다른 데를 못 봤어요.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. 진짜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어요. 아 그 정도로 나 그 정도로 위에다가 그냥 나 진짜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. 폭발했냐고. 네. 어느 정도냐면 제가 후드를 입고 갔거든요. 네네. 모자까지 팝콘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. 아~ 그 정도로 위로 던져가지고 이슈가. 와 저는 진짜 이게 영화에서만 보는 이런 장면이 실제로 가능하구나 아,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역시 진짜 놀랐습니다. 어, 그 뒤에 분 입에 안 들어갔어요? 들어갔으면 좋겠다. 어, 왜냐면은 마동석이 네. 이렇게 놀래가지고 우와 하다가 아파!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조준을 제가 하지 못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옷에 있는 거 다 주워 먹고 그랬습니다. 아 그런 이슈가 있어요. 시트콤 같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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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